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채팅창에서 질문이 올라와서 축하님도 직원들 꽤 있어요. 그 돈 다 벌어서 혼자 가져가면 뭐 다 그거 하죠. 네. 그리고 2프로 한 5년 전쯤 사진인데요. 5년 전이니까 3프로 시작하기 전입니다. 3프로 TV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여러분은 직접 보고 계시고요. 진우스 침대 광고랑 섞어서 3프로 TV에 오면 편하게 누워서 일할 수 있다고 아주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쓰러져서 누워 쓰러져서 네 쓰러져서 누워 있을 겁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우리 가만히 왕자님. 가만히 계십시오. 아, 또, 네. 또 내일 또 거사를 치르셔야 되는데 지금 6시부터 몇 시간째 방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보니까 좀 콘텐츠를 강화해야 되겠다. 네. 그 3프로 중에 사실은 2프로 빼면 시체입니다. 그냥 웃기기만 하려고 그러고 뭐 다 그러니까, 아유, 네.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는 못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엉망될 것 같아서. 네. 아이고, 네. 내일 본인 출격하시잖아요. 부동산 전망 해주시는데. 네. 저도 전망을 좀 했는데 전망 전 망했습니다. 시장이. 아, 여러분 근데 망한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얘기 오늘 그런 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좋지 않고 미국 네. 증시도 사실 좋지 않고 어제도 밤에도 저도 잠깐 일어나서 글로벌 장 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지리산 하산하듯이 흘러내리더군요. 이게 사실 어제가 네. 좀 바닥이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 하시는 분들 있었거든요. 네. 저도 약간 기대를 했고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갔고 코스닥 2% 넘게 올랐고 또 미국 선물이 괜찮게 시작을 했고 출발도 괜찮았죠. 네. 그게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오늘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뭐 대만도 한 1.7% 내리고요. 우리도 보면 뭐 코스닥 1.65%, 코스피 1.12% 내렸는데 뭐 전반적으로 어려웠어요 오늘. 네. 그래서 뭐 중국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라고 뭐 별 수 없겠죠. 뭐 상해 종합도 한 0.91% 내렸고요. 심천 성문도 1.19% 내렸습니다. 창업판도 1.02% 내렸고 뭐 과창도 1.2%. 오히려 항생이 한 0.05% 플러스로 좀 버텼어요. 그동안 막 워낙 두드려 맞았으니까. 오늘. 예, 오늘이요. 예. 그리고 항생테크도 한 마이너스 0.44%로 조금 덜 빠지긴 했는데. 예. 뭐 전반적으로 아시아장이 뭐 일본 포함해서 다 어려웠던 장이니까 뭐 전반적으로 빠진 거는 맞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 뉴스가 나왔던 거는 이제 어제 시장에 반영된 거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서 규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되 또 예. 육성하는 업종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제는 좀 뭐 이런 빅테크들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가 14차 5개년 그 경제계획을 하는 해거든요. 중국. 예. 네. 그 14.5의 관광산업 발전 계획 발표가 또 있었어요. 물론 이제 20일 밤에 있어서 오늘 시장에 반영된 건데 예.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은 봉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가장 타격을 받는 거죠. 뭐 올림픽 특수도 이제 없을 것 같고 춘절 때 이동도 많이 못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코로나 방역에 적절한 시점에 해외여행 문을 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 뭐 각 방안을 보니까 뭐 스마트 관광 도시 자꾸 스마트가 들어가요. 스마트 관광지 그다음에 스마트 리조트 등을 조성하고 예. 디지털 체험 상품을 개발한다. 약간 뭐 메타버스랑 연결을 시키는 것 같고요. 또 스마트 관광 혁신 기업 및 중점 프로젝트를 육성하겠다 예.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쨌든 그 중국은 뭐 이게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정부가 육성을 해준다고 하니 그리고 예.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중장기 육성 의지를 밝혀주면서 오늘 그래서 뭐 좀 이 여행 업종이나 항공 업종은 그나마 오늘 좀 선방을 한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증시는 그런 분위기였고 미국은 지금 개장 전에 어떤 이슈들 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한 0.7% 정도 네. 나스닥 선물은 빠지고 있네요. 빠지고 있죠. 오늘도 네. 뭐 다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 네. 시가가 플러스 0.85였어요. 네. 그리고 장중에 플러스 2.1%까지 갔습니다. 2.1? 예, 장중에 나스닥 지금 나스닥 네. 말씀드린 건데 예. 그러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국인들도 그렇죠. 바닥 찍었구나. 그렇죠. 막 네. 확신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부터 갑자기 마이너스 전환을 하더니 네. 한 4-50분 정도 남겨놨을 거예요. 그러면서 줄줄줄줄줄 빠지다가 끝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가 나스닥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3%로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뭐 이유와 뭐 똑같죠. 지금 있는 것들. 과도한 지금 금리 인상이 6번, 7번이냐, 3월에 0.5%냐, 또 네. 양적 긴축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런, 다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도 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지만 또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이 많은 곳이라서 네. 한번 방향을 틀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훅 나오는 또 매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도 최근에 시장 빠질 때 보면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적어요. 네. 근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수 세력이 안 받쳐주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아, 툭툭 빠지는군요. 툭툭툭 빠지는 거죠. 차라리 이게 무슨 대형 악재가 빠지면 네. 엄청난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는 건데 아. 그게 아니고 뭔가 약간의 매도가 있는데 매수세가 실종이 되니까 뭐 최근에 LG 엔솔 때문에 우리도 네. 시장을 예. 보면은 뭐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 물량을 내놓는데 개인들은 그 뻔히 아니까 일단은 매수를 다 보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줄줄줄 센 건데 약간 미국도 그 처음에 일단 달라붙던 매수세는 또 빠지면서부터는 또 쓱 걷어들여졌을 거고 시스템 매매 나왔을 거고 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건 거죠. 이게 나스닥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3% 정도 빠졌고요. 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도 한 10%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S&P 500은 뭐 작년 연말이 이제 거의 뭐 사상 최고가였기 때문에 한 7% 올해 들어서 7%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거죠. 이게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조정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그거냐. 맞아. 그게 네. 지금 궁금해요. 그쵸. 근데 오늘도 저 퇴근길에서도 네, 저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다 물어봤는데 네. 진짜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네. 반반으로 갈린다. 맞아요. 갈려요.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돼. 네. 이거 장난 아니야. 네. 절반. 네. 여기서부터 반등이야. 네. 새벽 5시야 지금. 네. 그 또 절반. 맞아요. 저도 주변에 이제 업계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반반이고 뭐 패널 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네. 또 처음 나오신 뭐 그 강 부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또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사실 고민해서 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저는 수많은 그 고객분들의 포트에 그걸 녹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제 고민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우리 또 3교시 나올 장 부사장님께서는 이 정도 한 5에서 한 10%의 조정은 1년에 한 두 네. 번씩 찾아오는 친구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셨어요. 친구 반갑지 않은 친구일 수 있지만 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진짜 그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한 5%에서 한 15%까지 좀 넓혀서 보면 조정은 매년 한 번 내지 세 번 평균적으로 두 번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박스권이지만 얘네는 그 조정을 하면서 선형적으로 미국은 올라온 맞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예. 이거냐 아니면은 그 아니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있었던 거죠. 한 30% 이상 빠지는 그렇죠. 거는. 예. 그죠? 금융위기 때만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 때 있었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2018년에 한 20%대 조정이 한 번 있었던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근데 또 이게 마이너스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교과서처럼 하는 얘기가요. 아직은 아닌데 마이너스 20%를 찍는 순간 베어마켓 랠리에 진입하는 거다. 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약세장이 진입하는 거다. 그래서 예, 예. 종목들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도 마이너스 20%가 넘어갔으면 고점 대비 그 종목은 일단은 베어마켓 랠리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것도 또 안 맞는 게 2018년 사례입니다. 그런 정도 조정이 한 번도 없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일 때도 아마 10% 중반 정도의 조정을 받고 끝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2018년에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때 나스닥이 한 그 당시 한 24% 빠졌었고요. S&P 500이 딱 20% 정도 빠졌었거든요. 2018년 말에 왜 이렇게 빠졌냐면 2018년에 연준이 금리를 마지막에 결국은 3.6-9-11을 올리면서 네. 2.5% 2.25에서 2.5 밴드까지 올립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한 세 번째 올릴 때부터는 이제 그만 올려야 되는데 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중립금리가 멀었다라고 파월이 하면서 예. 그냥 기계적으로 올려버리면서 시장이 한 10월부터 12월까지 진짜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지수가 20% 24% 빠졌으면 종목들은 반토막 난 거죠. 네. 그때 애플이 한 40% 이상 빠지고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실적이 좀 그 당시 약간 꺾이긴 했지만 한 55% 빠지고 이런 것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한테 혼나고 이랬는데 뭐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주식은 그때 고점에 물렸어도 한 서너 배가 지금 올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그때 만약에 20% 지수가 24% 빠졌으니까 베어마켓 랠리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근데 이게 어쨌든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걸 하면서 확 다시 또 풀리거든요. 이제 실수를 인정한 거죠. 이제. 예, 예. 그러면서 V자 반등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또 만약에 지금 나스닥이 제가 13% 말씀드렸는데 예. 20%까지 만약에 빠진다고 쳤을 때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그때라도 도망치는 거냐. 사실 좀 너무 늦었죠. 그리고 그거를 또
교과서적으로 최근에 움직이지 않는다. 베어마켓 랠리 아니다.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장의 그냥 뭐 제 당연히 개인 의견입니다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때처럼 한 지수가 한 20% 정도를 빠질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당연히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보다는 전에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얼마나 빠졌죠 지금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이 한 13% 고점 대비요. 그리고 올해 한 10%. 그리고 네. S&P 500은 한 7%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은 가장 그 금리 인상에 취약한 건 나스닥 지수니까 네. 나스닥 지수로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지금이라도 도망쳐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진짜 3, 40% 빠지는 그걸 가정을 하시는 건데 네. 근데 저는 그때랑 지금이 비슷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금리 인상의 초반부에는 절대 이게 시장의 악재가 아니다. 물론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억지로 올리는 거라면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네. 이 당시에 시장을 무너뜨리는 금리 인상은 말씀드렸듯이 고만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 1.75에서 2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2.25, 2.5까지 올리면서 망가뜨렸고 그걸 다시 세 번, 그러니까 한 세 스텝 네. 한 1.5에서 1.75까지 다시 낮추면서 시장을 V자 반등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로보다 더 과도한 금리 인상, 과도한 긴축이 시장을 무너뜨렸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고 상정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도하게 많이 올리는 과도하게 거. 올해 만약에 6번, 7번 올리면 어떡해? 그리고 3월에 0.5%부터 올리기 시작하면 어떡해? 네. 그리고 바로 한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시작하면서 양적 긴축 시작하면 어떡해? 이건 거죠. 지금 이거를 상정하고 있으니까 빠지는 건데 네. 그러면 그때랑 또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때는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V자 반등을 시켰고 지금은 아까도 제가 그 퇴근길 보면서 이 프로님 말씀이 지금 말로 올리는 거다. 왜냐면은 인플레 기대 심리를 죽어야 되니까.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진짜로 말로 올리는 거였고 그리고 사실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시장이 물론 네. 공급망 병목 이슈는 해결이 돼야겠으나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그러면은 수요는 둔화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걸로 네. 물가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깐 고생하자 이거죠. 몇 달 한 네. 3월까지라도 예. 고생을 시장 고생하다 보면 이게 물가를 잡게 되면 그건 또 진짜 말로 끝나는 그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때는 잘못 올렸고 되돌렸고 네. 지금은 말로 세게 했지만 그만한 긴축이나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V자 반등의 재료는 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최악의 시나리오 한 그 정도까지 고생을 하는 건데 역시나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밑에서 기가 막히게 살 자신이 없는 분들은 물론 종목마다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말 만약에 지금 만약에 좀 빼야겠다. 굉장한 고도의 그런 트레이딩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팔고 더 내리면 다시 사야 되는데 네. 반등은 매우 빠를 거기 때문에 빠르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한번 이걸 비워놓으신 경험 있으시죠? 비워놓으시면 그때부터는 나쁜 뉴스만 보여요. 내 포지션이 그거기 때문에 비우기 잘했다. 아니 이게 내 포지션이 그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 빠지는 그런 뉴스만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도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맞아, 집 없는 분들은 이제 집도 그래서 잘 안 사줘요. 네, 맞아요. 돈이 계속 있고 없고가 아니라 기사는 원래 둘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쪽 뉴스만 찾아보게 돼. 약간 편향되게 되죠. 그리고 네. 또 언론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이제 그 뉴스의 타이틀 보고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반전 신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세상의 뭐지 강세론자랑 약세론자는요 항상 강세론을 얘기하고 약세론을 얘기해요. 네. 뭐 보시죠. 저는 약간 강세론자인데 똑같이 얘기하는데 언론이 더 잘 아시잖아요. 게이트키핑을 하는 거죠. 네. 인터뷰를 그 막 화랑일 때는 강세론자라만 인터뷰를 하고 그 기사만 네. 실어주고 약세론자를 얘기하는 건 묻히고 이제는 약세론자들의 얘기가 자꾸 언론에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어차피 예. 그 사람들은 하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걸 본다면은 약간 뭐 저는 그때 2018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대로 두드려 맞았다가 그대로 그냥 올라왔는데 어쨌든 뭐 가장 또 좋은 결과였다는 경험이 좀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겁니다. 확률적으로 생각을 또 좀 해보자는 건데요. 물론 뭐 제가 뭐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이거죠. 1년에 두 번씩이면 10년이면 20번이죠.
금리를? 아,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조정. 조정이 예, 있다고 예. 우리 네. 또 장 부사장님이 또 말씀하셨던 친구가 1년에 두 번씩 찾아오면 10년이면 20번이잖아요. 네. 근데 30%가 넘게 대세 그냥 크래시가 나서 부러지는 거는 10년에 한 번이란 말이죠. 네. 20번에 발생하는 것과 한 번에 발생하는 걸 지금 맞추는 건데 그러면은 그 사실은요 그 한 번을 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것만 피해도 사실 이게 시컷 먹었다가 그거 뱉어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혹은 내가 그 올라갈 때는 안 하다가 그렇죠. 하필 네. 또 이렇게 남들이 다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만은 네. 예. 예. 근데 그 20번마다 주식을 추가 매수를 했다면 아니면 적어도 그 20번 동안 주식을 안 털렸다면 네. 그러면은 미국의 S&P 500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훨씬은 적으로 더 결과적으로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처음 이제 방송 보고 오신 분들에도 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항상 좋은 성과 왜냐하면 시장이 올랐으니까 근데 큰 하락이 왔을 때 피하는 재주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결국 올라오더군요. 근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그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넣다 뺐다 하다가 정말 먹어야 할 때 수익을 내야 될 때 그거를 그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적은 좀 없었다. 그냥 그런 안 팔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 그거를 시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건 거죠. 그 한 번을 저는 피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거를 번번이 지금 한 번 그거 자꾸 지금이야 해서 자꾸 한 번씩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 주위에도 네. 많아요. 근데 예. 그런 분들은 진짜 좀 수익을 내야 될 때 못 들어가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예. 결국에는 그 한 번을 두들겨 맞더라도 묵묵히 그 대신 좋은 자산이어야 됩니다. 모든 자산은 아닌 거죠. 아니면 네. 자신 없으면 인덱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상담만 오시는 분들한테 자신 없으면 인덱스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회복을 넘어서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그 한 번인지 아닌지 저는 아주 확신하진 못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확률은 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나 전문가분들이 그 한 번, 10년에 한 번에 대한 예측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절묘하게 맞추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제가 존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런 예측을 좀 너무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틀리신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각자 좀 기준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걸 참 알면 참 좋은데 그렇죠. 알면은 사실 남들 한 10년 벌 거 한 3년 안에 벌고 이제 은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패드가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중단을 먼저 하고 금리를 올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금리를 먼저 올린다는? 일단은 양적 완화 중단을 원래는 3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다음 주 25, 26이면 FOMC가 열리는데요. 이제 1월 중단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1월 중단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데 뭐하러 3월까지 갑니까? 그냥 일단 그건 줄이고 봐도 되는 거죠.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잠가버리고? 뭐 어차피 자기가 사주던 거 안 주던 거 안 주는 거니까 뺏는 거 아니잖아요. 긴축은 네네. 뺏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안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그 스케줄을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일단은 주던 걸 안 주기 시작하는 게 양적 완화 종료 테이퍼링을 네. 끝내는 거고 예.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고 지난번에는 금리 네 번 올리고 양적 긴축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한 번 올리고 하자 이건 거죠. 3월에 금리 올리고 한번 하자. 예. 그 이후면 이게 4월이 될 수 있고 5월이 될 수 있고 6월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보는데 예. 뭐 지금 그런 정도로 시나리오는 잡고 있는 거죠. 양적 긴축이라는 게 예. 양적 완화와 반대로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는 거니까 네. 채권을 팔고 돈을 흡수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근데 금리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네. 양적 긴축을 또 한다는 게 네.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즉 금리라고 하는 건 기준 금리를 단기 금리를 예를 들면 0.5%를 유지하려면 네. 0.5%가 유지되도록 물이 넘치면 좀 흡수하고 네, 네. 돈이 넘치면 흡수하고 네. 돈이 모자라면 좀 부어주고 맞아요. 이 수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네, 네. 0.5를 유지한다는 건 이 수위를 맞춘다는 뜻인데 네. 0.5를 정해놓고 네. 양적 긴축을 하면 네네. 돈을 끌어온다는 뜻이면 네네. 금리가 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이 모자라니까. 그럼 이 금리 0.5로 맞추기로 했으니까 다시 부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기준 금리를 0.5로 하겠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하고 양적 긴축을 또 하면 네. 잠깐 걷어왔던 돈 다시 부어줘야 금리가 다시 내려오죠. 네. 원하는 금리 수준 맞추려면. 쓸데없는 짓 하는 건데 그건. 이게 약간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의 그 요 팔 가지고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기준금리는 어쨌든 단기금리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단기금리를
낮추면 장기금리까지 이렇게 같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단기금리를 올리면 이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는 건데 예. 단기금리는 당연히 기준금리랑 딱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예. 문제는 장기금리가 뭐 언제부턴가 연준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일단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장기물로 예. 돈을 빨아들이겠다. 그래서 이게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를 하진 않겠지만 네. 제로금리까지 갔는데 왜 얘 왜 장기물은 안 떨어지냐? 저거 그냥 마구 사서 떨어뜨려. 근데 네. 그거는 기준금리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그 기준금리 올린다 그러니까 단기물은 쫙쫙쫙쫙 올라가죠. 근데 장기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장단기가 그래서 한동안 확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예. 장기물을 올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팔아서 장기물을 올릴 수도 있는 뭐 그런 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양적 긴축은 그런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무슨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제 페드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되게 공포스러운데 이제 22에 또 그 얘기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기 뭐야 그 라가르드 총재가 좀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일단 유로존 12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여기 5.0%가 나왔어요.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7.0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도 깜짝 놀랄만한 수치고 물론 네. 이게 예. 1월 7일날 예측치가 나온 거를 그대로 나온 거긴 합니다만 단일 유로화 도입일에 가장 높은 수준이래요. 네. 단일 유로화가 언제 도입됐나 봤더니 이제 1999년에 결제를 위해서 먼저 가상화폐가 생겼고 예. 2002년에 각국의 법정 통화가 되면서 주화랑 지폐가 발행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높은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초반에 끝났으니까 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라가르드 22 총재가 긴축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이게 기자회견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에너지 가격과 공급 네. 병목 현상 완화에 따라서 연내 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할 것이다. 이게 약간 이제 한 6개월 전에 파월 의장이 하던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당연히 6개월 뒤를 쫓아가는 것 같은 게 미국의 경제 회복 주기는 유럽보다 앞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페드가 상상하는 것처럼 빠르고 잔인하게 행동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직 안 뜨겁다는 거죠? 일단은 경기가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유럽은 이거를 지금 꺼트린다고 절대 꺼트릴 수 없다. 사실 지금까지는 유럽은 항상 물가를 더 중시하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경기에 대해서 더 애지중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22가 조금씩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팬데믹 그 프로그램이 약간씩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데이터 등이 긴축 정책을 해야 할 환경을 의미한다면 통화 정책을 대응할 준비가 대원이 있다. 이거는 이제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인플레라면 사실 유럽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옛날에 독일 뭐 전후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라가르드 총재는 긴축은 전혀 생각이 없다. 이게 오히려 일시적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이 일시적의 바통을 파월로부터 좀 넘겨받았는데 그러면은 너무 다르잖아요. 뭐 사실 진짜 라가르드가 맞을 수도 있어요. 파월이 너무 일찍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지 네. 정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각각 유럽과 미국의 사정은 다르지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지금 이 페드와 ECB가 예, 예. 제 생각에는 그 두 분의 중간 어딘가가 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한다면 유로화는 매우 약세가 될 텐데.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또 희한하게요. ECB가 또 유로화 강세를 또 표면적으로는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죠. 네. 달러가 매우 강세가 될 텐데 네, 결국은. 네. 그러다면 사실은 이제 그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면은 원 달러도 사실은 강세가 분위기이기 예. 때문에 환율 더 오를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되 어쨌든 이 두 분의 극단적인 전망의 중간 어딘가가 사실은 진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이거 괜찮습니다. 예. 좀 빨리 좀 할게요 네네. 그러면. 예. 이게 그러면서 좀 나쁜 뉴스들만 있었는데 미국에 그래도 만약에 이제 반전시키는 재료들이 몇 가지가 나온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 우리가 빌드백 베러 법안이나 BBB 법안이 무산됐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시 좀 생길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게 19일 날 미국에서 두 개의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게 있었어요. 네. 뭐 약간 이게 하나는 투표권 확대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예 절차 투표는 이거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킬 거냐 아닐 거냐 먼저 하는 건데 여기는 뭐 60표가 필요한데 당연히 안 됐어요. 투표권 확대 법안은 이게 주별로 다 그 투표 절차가 다르거든요. 미국은 왜냐면 주정부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연방 정부로 표준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면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그 주들은요, 약간 투표율을 떨어뜨릴 만한 정책들이 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 법안에는 최소 15일간 사전 투표를 진행하자, 우편 투표를 전면 허용하자, 투표율을 공휴일로 지정하자, 이게 주별로 다 다른가 봐요. 다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를 엄청 강화시켜서 약간 이제 저소득층이나 뭐 유색인종 이런 분들이 투표를 좀 어렵게 못하게. 하는 주도 예.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당연히 법안될 부결될 줄 알았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중간 선거가 민주당이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중간 선거 예.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로 산정한 게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이에요. 규정 개정안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60표가 아니라 51표면은 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면은 예, 민주당이 예.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은.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이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하는 거는 51표면 가능해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고위공직자 인준 이런 거는 오바마 정부 때 다 51표로 낮춰놨어요. 네, 예.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할 근데 왜 안 했을까 그 동안 보면은 서로 뭐 또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니까 좀 그랬는데 네. 이번에 48대 52로 또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50표 또... 하면 되는데. 예. 결국엔 조맨친과 커스틴 시네마가 또 반대를 한 거고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가 안 됐는데 근데 가장 큰 타격은 12월에 조맨친 반대로 빌드백 배러가 안 된 거예요. 그때 이제 3.5조에서 1.75조로 낮췄는데도 안 된 거죠. 조맨친이 빼달라는 거 다 빼줬는데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쭉 일단 좀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또 다음 코너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수요일 날 바이든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빌드백 배러 통과가 될 것 같다. 믿는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네. 조맨친이 반대하는 추가적인 내용을 원래 이제 자녀 세액공제랑 홈케어 예산인데 이걸 많이 줄였거든요. 아예 그냥 삭감까지 아예 그냥 제거까지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법안을 쪼개서라도 일단 처리를 통과시키겠다. 네. 근데 우선순위가 당연히 친환경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 5,550억 달러에 달하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일단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네. 친환경 발전 설치 보조금. 조맨친이 이게 이제 클린 에너지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반대해서 예. 이거는 뭐냐면 친환경 발전을 할 때 보조금을 주고 그런 화석연료 발전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건데 네. 이거는 없애주기로 했는데 설치를 할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안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업체들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게 좀 약간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미국에 지금 어쨌든 된다 된다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상향 12,500달러로 늘려주면서 물론 이제 노조가 해야지 그 4,000달러 그리고 노조가 안 하면 8,000달러니까 네, 현대차 예. 뭐 도요타 테슬라는 8,000달러만 받는데 네. 그마저도 테슬라는 지금 아예 못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되면은 당연히 GM포도 밀어주기긴 한데요. 이게 미국 전기차 시장이 열리는 모멘텀을 이 법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미국 전기차 시장만 좋은 게 아니라 테슬라도 좋고 포드도 좋고 GM도 좋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중국이 전기차 절반이 중국이에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CATL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건데 미국 이제 유럽은 원래 좋았고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 시장이 갑자기 확 크게 시작한다. 거기 다 배터리 어느 나라 겁니까? 다 우리 업체들이니까 네. 우리 배터리 3사부터 그런 소재 장비 업체들까지 연관이 있는 거라서 이거가 좀 통과되는 게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친환경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테슬라에 배터리 업체들까지 좀 맞물려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전기차 보조금도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도 이미 그 한 7,500달러가 있어요. 예, 지금도 예. 그걸 12,500달러로 올려주고 지금 GM하고 그 테슬라는 못 받고 있어요. 예. 누적으로 한 2017년인가 법안 생길 때부터 누적으로 20만 대까지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20만 대를 진작 테슬라는 진작 넘겼고 GM도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넘겼어요. 얘네는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럼 그 업체들이 다시 받을 수 있고 그 한도를 철폐해 줄 거니까 그러면은 뭐 0에서 8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GM포드는 12,500을 받을 거고 뭐 당연히 뭐 전기차 팔리는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좋은 신호네요. 그렇죠. 자동차에 어떨지 모르겠고 네. 예. 자, 장희성 팀장님 고맙습니다. 내일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